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립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으로 정원 2만 명 규모로 거듭난 경상국립대학교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지방대학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경상국립대학교가 새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첫 통합 논의가 시작된 뒤 3년여 만에 결실입니다. 지역사회와 산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하며 지역대학을 이끌어가는 맏형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에 있는 군소대학들은 자기 특성화된 분야에만 집중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앞으로 경상대학교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경상국립대는 4개 캠퍼스에 재학생 2만 천여 명으로 경남 최대, 지방 거점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대학이 됐습니다. 통합으로 입학 정원 감축도 피해 내년에도 기존 두 대학의 정원을 합친 4,3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국내 10위 이내, 세계 100위권 대학입니다. 그러나 행정통합만 끝냈을 뿐 학사통합은 통합대학 신입생이 들어오는 내년 3월에야 완료됩니다. 아직 통폐합이 결정되지 않은 학과도 남아있어 학내 구조개혁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유사학과의 통폐합에 있어서 학교가 빠르게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생들도 학교를 통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닥친 지방대학의 위기 속에서 통합으로 거듭난 대규모 대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훈 경남도의원과 하동군의회, 경상남도의사협회는 오늘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진주 건립은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의료 형평성과 소외 지역의 의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후보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동군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던 세아동병원이 어제부터 휴업함에 따라 보건소 연장 진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 보건소는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진료를 진행하며 하동 지역 약국들도 밤 10시까지 당번제를 운영합니다. 세아동병원은 지난달 2일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되면서 이번 달부터 1년 동안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KBS의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했던 오유진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주 출신인 오유진 양은 앞으로 1년 동안 진주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KBS 트롯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오유진 양은 최종 순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